이제 지금 방금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침 10시 37분이고, 저는 오늘 1시에 이제 졸업식장을 가야 돼요. 제가 졸업식 준비를 하면서 외국 졸업식은 도대체 어떤 감성으로 가야지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졸업식 영상을 통해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거나 외국에서 졸업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별큰 뜻은 없고 오늘은 이 브이로그용 고프로를 들고 가서 찍고 다니겠습니다. 저 아직 씻지도 않아서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 아마존에서 이걸 주문을 했어요. 레츠비가 아니고 버츠비 레스큐 오인트먼트 이거 세 개를 샀는데 한국에서 이게 얼마지? 18,000원인가 하던데 이게 여기서 사니까 8불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 그리고 어제 밤에 시켰는데 오늘 아침 9시에 왔어요. 제가 필리핀에 한두 달 있으면 곧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발을 연고해요. 막 햇볕에 노출된 부위나 막 이렇게 산호초나 해파리 이런 데 Excuse me. 해파리나 산호초 이런 데 긁히는 부위에도 이 연고를 바르면 굉장히 좋대요. 필리핀 사람들이 추천해 줬대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고를 좀 많이 사서 가려고 해요. 저 요즘 아토피가 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빨리 이 네일샵을 그만두고 싶어요. 사실은 너무 가려워서. 제가 긴팔을 입고 일을 하거든요. 위에는 괜찮은데 노출되는 목이나 이 정도 부분은 항상 이렇게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라서 화장을 막 어떻게 자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카메라를 잡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뷰티 그런 영상을 찍는 거는. 그렇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을 하기 전에 5분 정도 팩을 붙여서 수분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저팩잘안 해요, 원래. 아, 너무 차가워. 자, 팩을 붙였어요. 26분이니까 4분만 할까요? 팩이 좀 아깝긴 하네. 제가 일을 하면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3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만성 피부 질환?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원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손이나 목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만성적으로 건조하면서 가려움이 계속 유발되는 그런. 여기가 너무 밝나? 여기 가리는 게. 되게 흉도 많이 지고. 잘 보이나? 이런데 막 흉이 되게 많아요. 피부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졸업식 드레스를 살때 이렇게 오프숄더거든요? 제 오프숄더 옷이 하나도 없어요. 오프숄더를 안 입어요. 제가 이런 데가 이렇게 흉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 오프숄더를 사게 됐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흉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 원래 목에는 화장을 잘안 해요.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지금 나 무슨 성형한 사람 같이 나오네? 제가 오늘 화장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야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팩을 떼고 왔어요. 엄청 흥건해. 저는 기초를 해볼게요. 뭔가 뷰티 유튜버가 된 기분. 이 네 가지를 씁니다. BC, 오일, 라네즈 수분크림을 쓰고, 그다음에 이거. 라로스포제 수분크림 같은 밤이 있어요. 이거를 발라요. 일단 스킨을 먼저. 스킨은 충분히
상태가 엄청 건성건성, 극건성, 악건성, 속건조기 때문에 스킨을 한 3번 정도 발라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기초 케어 방법 중에 7스킨법이라고 있잖아요. 아침에는 한 3스킨 정도? 그리고 밤에는 한 5스킨에서 4스킨? 저 원래 화장할 때 막 노래 들으면서 막 춤추면서 해가지고 화장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화장을 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지만 화장을 할 때 뭔가 딴짓을 너무 많이 해. 근데 오늘은 화장만 한번 해볼게요. 페이셜 오일을 똥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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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을 흡수시켰으니까 이겁니다. 캐나다가 환절기 때 엄청 엄청 건조거든요. 그때 발랐던 되게 리치한 엄청 꾸덕한 수분크림이에요. 근데 많이 바르면 화장이 좀 밀릴 수 있어서 저는 보통 밤에 많이 바르고 화장 전에는 거의 조금만 발라요. 배터리를 바꾸고 왔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다. 오늘이 6월 11일인데 오늘 캐나다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다 문을 닫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논란이 엄청 크게 있었잖아요. 직원 교육을 하겠다고 오늘 전역에 있는 캐나다 전역의 매장의 문을 닫았어요. 여는 매장도 있긴 한데 오전에만 잠깐 열고 오후에 다 일찍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발랐어요. 바를게요. 이거 되게 제형이 엄청 선크림 같아요. 저 근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머리 감은 거예요. 네, 저 머리 감았어요. 머리가 너무 곱슬이 심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머리를 풀고 다닐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리고 고데기로 피면 되잖아요. 제가 곱슬이 심한데 숱이도 엄청 많아요. 머리가 굉장히 빳빳하고 강하고 곱슬이 심하고 살짝 흑인 느낌이 나는 머리라서 제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묶어야 돼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솔직히 머리까지 풀러서 보여드리는 거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다 보여드린 거랑 다름없어요. 머리가 곱슬 겁나 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곱슬이 나오죠? 동양인한테서? 빨리 화장을 시작해볼게요. 일단 파운데이션을 이거 두 개를 갖고 왔어요. 25 hours lasting finish 이거 되게 유명한 빨간 파데를 제가 한번 사봤고요. 25 hour lasting 안 돼요. CoverFX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 팔레트인데 괜찮아요. 색깔이 좀 노랗긴 하지만 얘를 바를게요. 세포라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써가지고 발라볼게요. 브러쉬 번호 68번. 1번, 2번, 3번 컬러인데 저는 2번을 많이 써요. 2번이 동양인한테도 되게 어두워요. 근데도 써요. 왜냐면 저는 어두우니까. 1번은 너무 밝아. 이거는 하이라이트. 어차피 좀 이따 컨실러를 쓸 거라서. 그리고 이거랑 이거 섞어가지고 이만 스펀지로 블렌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네. 근데 컬러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컬러가 아니고 엄청 노래요. 실제로 보면은 자, 마지막 컬러 어두운 4번으로 쉐이딩을 살짝 해줄게요. 뷰티튜버들 어떻게 화장하는 걸 촬영하는지 진짜 궁금하다. 아 정신없어. 컨실러로 이 눈 밑이랑 살짝 요런데 가려줄게요. 저 여기 되게 피부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 컨실러가 되게 밝은 색깔인데 사실 이 컨실러 라인에서는 02번 가장 어두운 색깔이라는. 컨실러는 좀 꾹꾹 눌러서 해. 눈썹이 없어. 제가 눈썹이 이 정도까지 없진 않은데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눈썹이 하얗게 변해버려서. 눈썹은 파우더로 그릴 건데 이 닉스의 10번 매트 섀도우 저는 이 색깔이 진짜 눈썹이랑 잘 맞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안 들어간 지가 3년이 됐어요. 핸드폰도 휴면 정지했던 게 1년이었는데 그때 핸드폰 번호 없어진 거 아니야?
통장도 빈 통장이 된 지 굉장히 오래고 뭐 네이버 아이디, 다음 아이디 이런 것도 다 해외에서 들어가려면 인증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모든 돈과 모든 그런 크레딧 이런 게 다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 근데 지금 오늘 화장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섀도우로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이것도 닉스 프로페셔널 마이크로 브로우 펜슬. 진짜 뷰티 유튜버 같았어. 엄청 얇은 마이크로한 아이브로우로 이 눈썹 앞머리 살짝 채워주는 이 섀도우가 디테일하게 잡지 못하니까 이 눈썹 꼬리 같은 부분도 엄청 샤프하게 빼는 거는 펜슬로 다 합니다. 이제 눈 화장을 할 건데 저 정말 눈 화장에 별걸 안 하거든요. 에뛰드의 Look at my eyes 해변에서 코코넛 이 색상은 제가 한국에서 10개를 사왔어요. 그리고 지금 3년째 쓰고 있고 2개가 남았네요. 그만큼 제가 이 색깔은 거의 눈썹과 같은 느낌으로 바르는 색깔이에요. 이거를 눈에 거의 모든 부분에 다 발라줘요. 이 눈썹뼈를 제외한 모든 거의 모든 부분에 바르면은 더 눈이 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섀도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네 번째 브러쉬를 쓸게요. 이 브러쉬가 되게 싸우 괜찮아요. 블렌딩도 잘 되고 씻기도 편리하고 요 좁은 부위에다가만 한 겹 더 올려서 발색을 좀 진하게 해서 이건데 모노아이즈 페러키트라는 색상이에요. 되게 비슷한 해변에서 코코넛이랑 되게 비슷한 톤인데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쌍꺼풀 라인을 기준으로 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바를게요. 저 너무 손만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눈썹에 그렸던 이 색상을 이 눈꼬리 부분에다가 바를게요. 이건 브러쉬 써야겠다, 진한 거라. 살짝 이 아이홀 부분 잔여물로 쓸어주고 똑같이 Diffuse Blonde Light 이거를 며칠 전에 샀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붙여서 이 광대 밑쪽 부분 다 쉐딩, 본인 쉐딩하는 부위가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요 지금 딱 보이죠? 요 부분 이렇게 세모나게 해요. 턱은 잘 안 해요, 사실. 내 파우치. 이거 베개 커버 껍데기인데. 이거 한 16번. 블러셔.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립스틱부터 바를게요. 지금 살짝 저 촬영하면서 화장하니까 지금 화장이 완전 화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비주얼 깡패 넘버 8. 이거 말라라. 입술 마를 때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 색상을 바를 건데 이거는 아 이거 캐나다 브랜드구나. 이 브랜드가 어디지? 누드 바이 누드. 색깔 잘 안 보이네. 요런 느낌의 색상이고 누드톤에 가까워요 사실. 아이라인은 캣본디 아이라이너를 다 써서 엊그저께 새로 샀어요. 사이렌. 이 밝은 데서 보면 화장이 좀 잘 보인다. 이렇게 네 가닥씩 잘랐어요. 블루는 듀오. 붙여볼까?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 마스카라 라스트 원. 클리니크에서 제가 쓰는 마스카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원래 브라운 컬러를 쓰는데 브라운이 없다네? 그래서 블랙을 샀어요. 눈썹을 합쳐주고 언더래쉬까지 할게요. 오늘 입을 옷이에요. 이 드레스 안에 있는 거 있고 이거
좋긴 하다. 아직 좀 날씨가 추워서 얘는 그냥 들고 갈 것 같아.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거든요. 오늘 해놓고 졸업식을 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목부터 여기까지 다 안 보이는데 단상에 올라가면 신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발을 살짝 튀는 색깔로 하면 따봉. 그래서 저는 이 구두 빨간 색깔 이거 신을 거고, 오래 걸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굵은 튼튼한 통굽으로 돼 있는 이 스틸레토 이 신발을. 이거 오늘 바른, 지금 바른 거랑 캣본디 로리타투 이거 오렌지 준비 끝! 이제 가야 돼. 1시 넘었어. 1시 반까지 가야 돼. 친구들하고 만나서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떨려!